맞는지, 롱토코리아가 왜 여기 요런 자리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크게 놓고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자, 앞에 큰이 언덕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쭉 주가 계속 빠졌습니다. 이게 사실 뭐 이제 여러 번의 감자를 한다는 것은 좋은 기업 자체는 아니에요. 감자를 한다는 것은 나쁜 기업이죠, 사실. 감자를 많이 했고.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, 그냥 빠져서도 여기에서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큰 거래가 여기 이제 보이시죠? 여기 한번 크게 거래가 되는데, 요런 자리들이 1차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, 저가에서 요렇게 올렸을 때, 요런 부분 자체, 인지가 가능해야겠죠. 그러면 여기서도 요런 자리, 뭐 4,000원에서 4,050원, 4,100원, 요런 자리, 또 감자를 또 900%, 감자가 900%면 거의 뭐, 감자 다 끓이는 거죠. 사실.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여기 요 기점으로 해서, 자, 고가 권역에서도 이런 저항이 잡혀 있죠. 지지와 저항이 반대되는 부분이 잡혀 있는 거고. 여기, 이렇게. 조금씩 맞춰서 잡아갈 수 있겠죠. 이렇게. 흘러서, 자. 갭으로 이렇게 뚝 떠버리잖아요. 근데 갭으로 뜨는 것은 다시 한번 지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또 내려옵니다. 지금 여기에 어차피 오르더라도 이 음봉은 뭐예요? 결국에는 바닥에서 잡았던 부분에서의 이렇게 오르면 1000% 오른 거잖아요. 이익 실현 물량이죠. 상당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. 이 자리는 엄청난 저항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면 안 되는 자리에요, 지금. 자, 요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거지. 그죠? 왜냐? 밑에서는 거래량이 없었는데,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, 요거는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주가는 지금 빠지는데, 중요한 자리가 얼마라 했어? 6,560원, 6,600원, 그리고 그 밑에 3,750원, 3,800원, 요런 자리죠. 자, 주가가, 꾸준하게 우하향을 지금 걸치고 있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한번 내려와야겠죠. 여기 고가 권역에서는 한번, 두 번, 세 번. 이런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,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지금 주가는 빠진 겁니다. 그럼 삼중천정이 형성된 거예요. 주가 이렇게. 보이시나요? 결국에는 우하향 한다 했죠.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, 지금. 자, 이 3,700원 자리는 뭐였어요? 아까 전에. 앞서서 봤던, 여기. 이,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뽑아냈던 이 3,700원 자리니까, 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? 과매도가 되는 거죠. 이해가 되세요? 요 밑으로는 이제 얘네들이, 개인들 물량을 체크하는 구간이라는 얘기.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죠. 자,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한번 펑 갑자기 툭튈수 있습니다. 신기하죠? 맞죠? 이렇게. 그러니까 위에서도 이렇게 딱 막잖아요.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작은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자리고. 자, 요번에 이제 요 자리를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. 결국에는 요 자리에 대한 지지, 요 자리 밑으로는 과매도로 했죠. 여기 과매도가 걸렸고,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돌파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는데, 자, 요거를 그냥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로 봐야 되느냐? 아니라는 거죠. 왜? 지금은 이 자리가 물론 중요한 자리였지만, 이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어요? 이 3,750원, 3,800원 자리였잖아요.
그러면 이 거리량 자체가 크게 터졌는데, 여기는 분명히,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일부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럼 오히려 여기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봐요. 지금 자리에서는, 튀었다고 해서 이걸 좀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붙여서 간다. 그것은 제가 볼때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오히려 하단으로 하방이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좀더 각별하게 주의해서 하방으로 좀더 봐야 되는 부분이다. 그래서 앞에서, 이런, 지금 요 6,500원, 6,600원 자리에 대해서 돌파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, 이거는 트리거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매집을 할수 있는, 그 매집봉의 일종,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, 그렇게 정리를, 봉에 대한 성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